둘, 셋! 에비소팀! 안녕하세요, 에비소입니다. 아, 네. 우선 카페 봄봄과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굉장히 설렙니다. 1년 동안 또 카페 봄봄과 어떤 추억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카페 음료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카페 봄봄이랑 같이 올 한 해 또 따스한 시작을 함께 하게 되어가지고 네,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먹을 게 너무 가득한 촬영장이었어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촬영해주신 분들도 너무 다들 착하셔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갑니다. 네, 저도 카페 봄봄에서 음료를 많이 또 이렇게 선물해주시고 준비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녹색인데 청포도 에이드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가 되게 산뜻하게 흘러간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봄인데요. 오늘 카페 봄봄에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촬영장이 마치 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궁금해요. 남의? 오늘 옷이 뭐예요? 파란색이죠. 저는 블루레몬 에이드를 또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또 호불호를 안 타는 또 음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블루레몬 에이드가 너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리차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단 거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아리차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늘 하루를 좀 오늘도 충전하는 기분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리차. 죄송한데 민초파 없나요? 아 민초파. 민초파. 저 반이에요. 반반. 네. 아침에는 또 민초파들한테는 특별히 이 음료를 꼭 먹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민트 초코 라떼를 추천해 드립니다. 라떼는 말이 아침에 민트 초코 라떼 먹었어요. 좋습니다. 민초라. 민초라 이거지. 올해 이제 저희가 또 많은 무대들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대 준비도 많이 하고 레슨도 좀 많이 받으면서 또 저의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에이틴이를 무대에서 많이 봄. 이게 되게 톤이 낮네요. 환호성의 톤이 되게 낮아요.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저희 이제 냉정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한번 얼마나 잘하면 봅시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저희 직업이 가수잖아요. 그렇죠. 또 무대에서 꿀피부를 또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죠. 네. 그래서 제 목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입니다. 네. 저는 올해 많은 분들에게 기대된다. 많은 분들에게 기대돼. 야! 니 뭐 봐! 했을 때 난 지금 에이티즈 봄. 새해 다짐으로는 또 올해 아까 홍진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무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무대들이 많이 있는 것만큼 끊임없이 노력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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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하게 갔네요.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봄. 난 에이티니만 봐라 봄. 저는 그게 다짐인가요? 저는 다짐 에이티니만 보겠다는 다짐인 거잖아요. 저는 무대 부실 거야 like a bomb. 제 모토가 인생을 흘러가면서 산다라는 거였는데요. 그쵸. 길을 걷다 보면 네. 저는 거길 갈 겁니다. 어디 카페 봄봄! 야, 좋다. 올해 다짐 너무 좋다. 예스, 헬로 에이티니. 예. Now we are starting our journey with Cafe Bom Bom. So please looking forward to it and always thank you so much for loving us and supporting us. And let's make great memories with our Cafe Bom Bom. 행복을 전하는 카페 봄봄 그리고 에이티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트. 네, 커피 한 잔의 마음을 담다 카페 봄봄 그리고 에이티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에이티즈도 여러분들이 음료를 즐기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찬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트! 네, 그리고 카페 봄봄을 즐기시는 순간에도 에이티즈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네, 에이티즈와 함께하는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A cup of coffee, put your heart into it. 카페 봄봄 and 에이티즈. Love it. 한 해 동안 카페 봄봄의 브랜드 모델로 나아가는 에이티즈와 해외로 나아가는 카페 봄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봄봄.